이태리 사람들이 치즈로 갈비찜 하면 이런 맛일 것 같아. 와, 냄새 미쳤다. 와, 장난 아니다. 와, 너무 맛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아, 기대됩니다, 오늘. 오늘 세 가지 정도 해볼 건데, 네. 비프립이랑 까르보나라, 네. 근데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저도 안 해본 방식이니까, 네. 문츠님이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꽃게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파스타 같이 해서 먹으면. 좋죠. 그럼 오늘 총 세 가지 파스타가 나오는 건데, 일단 저는 비프립을 준비해왔고, 좋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평소에 굽는 것보다는 조금 덜 구웠어요. 여기서 쿠킹이 조금 더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약간 예, 면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텐션이 조금 있게 해왔는 상태고. 그럼 고기를 문츠님이 썰어주실래요? 네. 한 요 정도 두께? 요 정도. 요 정도 두께면은 찢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잘 편하게 먹을 수 있진 않을까 하는 한 요 정도 두께? 좋습니다. 뭐 찢어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야, 단면 이쁘다. 저는 그럼 샬롯을 한번 썰어볼게요. 아, 끊어질려나? 혹시 모르니까 조금 두껍게 몇 장 썰어야겠다. 이거 그냥 이대로 약간 그릴 위에 숯불에서 살짝만 구워도 진짜 맛있는데. 아, 근데 단면이 엄청 핑키하고. 스모크를 잘 먹어서 그래요. 그럼 그게 몇 시간 한 거죠? 이거 한 6시간 구웠죠? 립이랑 치즈랑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자, 할라피뇨를 피클 만들었는데 직접 담근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젖산발효 시킨 건데 이거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만 먹어봐도 돼요? 엄청 매워요? 아, 이거 얼마 안 매워요. 저 진짜 맵찔이라서. 그럼 조금만. 큰일 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홍고추. 네. 이건 좀 안 매울 것 같아요. 그 친구분들?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했나요? 아, 오늘 그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저 캐나다 살 때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은 분들이어가지고 오늘 마침 바비큐 먹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치즈 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를 맛있는 생각이라는 제 친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한테 받은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맛있게 쓰지 하다가 아 이거는 그냥 성진 셰프한테 해달라고 해야겠다 하던 차에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해보자고 한 거죠. 저는 어때요? 좀 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프립 면, 그 다음에 파슬리만 좀 썰어서 이걸 조금 안을 한번 살짝 녹일까요? 녹여놓을까요? 들어가서 굳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성냥으로 붙이면 하필 여기에 이거 바베큐 하던 성냥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게 좀 감성이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게 바베큐 하던 앞치마라서 이 사이에 항상 이게 성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성냥의 향이 죽었나? 어, 붙었어요. 붙었어. 아, 뜨거다 뜨거다. 이게 안 보여요. 어,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이거 눈으로도 잘 안 보이는데 저어줘야 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치즈화가 되면 불은 자연스럽게 꺼지더라고요. 그 스타트 하면은 5분이면 되니까 오면 할까요? 네네네네. 들어가. 안녕. 캐나다에서 이제 저 많이 도와주셨던 그 누나랑 이안. 이안입니다. 저희가 편하게 준비했다가 이제 여기서 좀 뭐 같이 드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앉아 계시면은 네. 그러면 뭐 이제 바로 만들면 될까요? 와, 팬이 엄청 크네요. 왜냐면 고기가 네. 많아가지고 소스도 넣고 더 넣고 샬롯을 집어넣고 근데 막 너무 많이 볶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마지막에 장식으로 이렇게 딱 올려 여기에 그냥 비프립만 넣고 네, 여기만 비프립이랑 소스만 넣고 마무리해서 이제 한번 문츠님 오셔서 먹었을 때
맛있게 드셨던 이거 포르치니 소스 있잖아요. 네. 요거를 넣고. 와, 냄새 미쳤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시죠. 와. 예, 다 맛있는 거니까 깔끔하게. 와우. 이거 한 2주일은 고기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그 옆면까지 잘 녹네요. 치즈가 녹기 시작하네. 와,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네. 아까 썰어놓은 할라피뇨? 네. 아, 근데 문준이 좀 매운 거 못 드시지? 괜찮아요? 지금 아마 맛있어 보여도 느끼할 거라서 이게 훨씬 들어가는 게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좀 넉넉히 넣겠습니다. 네. 하고 홍고추도 좀 넣고. 상상했던 것보다 비주얼이 괜찮아. 비주얼이 약간 걱정됐는데 아,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카메라 리액션인지 아닌지 저희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맛없으면 맛없다 할 거라서. 맛있어. 맛있네. 이태리 사람들이 치즈로 갈비찜 하면 이런 맛일 것 같아. 오, 진짜. 네. 와, 너무 맛있다. It's after strong cheese flavor. 근데 원래 느끼할 줄 알고 빵을 좀 이렇게 싸먹게 준비를 했는데 빵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지? 근데 빵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빵 드릴까요? 제가 그 탄수화물 중독자라서 빵 살을 못 빼네. 빵도 좋아. 이거 이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크래프트지에 딱 해가지고 팔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장난 아니지. 와, 장난 아니다. 빵도 너무 헤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맛있는 거 빵이도 이렇게 하니까. 맛있다. 이제 제가 원래 두 번째가 까르보나라 그 그라나파다노 휠 사용해서 이렇게 네네.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크림을 시켰는데 아직 네. 배송이 안 와가지고 꽃게를 좀 먼저 하시죠. 네네. 꽃게는 경동시장 갔다가 시장 상인분이 꽃게요 하면서 이렇게 들이붓는데 이게 개가 막 진짜 막 살아 움직였어요. 안 사고는 못 버틸 정도로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해 놓은 건데 문츠님 이거를 살을 따로 분리하고 살은 살대로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스타 위에 올리고 그리고 껍질은 껍질대로 따로 오븐에 구워서 약간 비스크 느낌으로다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뼈는 펼쳐서 오븐에 구울게요. 마늘 먼저 썰고 육수만 낼 거라서 좀 그냥 그 아무렇게나 썰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제가 했죠. 하실래? 아니 뭐 하고 있는데 말라고. 난 또 막 너무 이쁘게 썰어야 되나 싶어서. 아, 벌써 꽃게 냄새가 아 이미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에 살짝 버터를 넣고 썰어둔 마늘 넣고 후추도 좀 넣고. 아, 냄새가 장난 아니야. 화이트 와인을 좀 넣고. 그런데 이거를 좀 부셔줘야 돼요. 너무 세게 하면 이게 튀니까 조금만 좀 살살. 그래서 화이트 와인 좀 날라가면은 이제 물 붓고 30분 동안 팔팔 끓여가지고 액기스 스탁 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토마토 소스랑 좀 섞어가지고 소스를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꽃게 파스타 들어갈 것들 칼질 조금 하고 되게 간단하게 마늘 샬럿이랑 허브들은 그 파스타 소스 안에는 안 들어가고 이따가 우리 게 그 해놓은 거 있잖아. 아, 네. 그거 할 때 슥슥슥 해서 같이 먹는 걸로 하시죠. 좋겠네. 이제
이제 됐나요? 네, 칼질은 끝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저 졸여질 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제 한 30분 정도 끓였는데 이거 그냥 지금 무 넣고 바로 그냥 해물탕으로 바꿉시다. 고춧가루 넣고. 와, 풍미가 근데 엄청 부드럽고. 근데 약간 이제 좀 짠맛이랑 감칠맛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홍합으로 스탕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걸로 조금 마무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걸르고 그걸 베이스로 다시 소스 잡고 이제 파스타 착착. 토마토 소스를 조금은 넣어볼게요. 네, 조금. 이제 면을 삶아 볼 건데요. 면은 딸리아딸레로 가시죠. 이건 12분 정도 삶겠습니다. 꽃게 파스타 소스 좀 만들어 볼게요. 올리브오일 좀 두르고 마늘 먼저. 게살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맛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이쯤 됐을 때 샬롯 넣고 타이밍에서 소금 좀 넣고 화이트 와인을 육수를 넣어볼게요. 요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게살에 들어갈 소스 만들어볼게요. 버터, 아까 발라놓은 게살 넣고 소스에는 소금 간을 좀.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와. 네. 와,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 바다 와. 완전 찐해봐. 와. 와. 진짜 맛있다. 바다 향 진짜 확 나. 크림이 딱 도착해서 네네. 까르보나를 할 수 있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치즈를 옮기시죠. 와. 들 때마다 무거워서 몰라. 이번에는 까르보나라인데 네. 저도 안 해본 방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베이컨은 제가 썰어놨어요. 베이컨으로 기본적인 소스 만들고 그 다음에 크림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같이 버무려주면서.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또 문추에 베이컨을 또 가지고 간 건데. 아, 오늘은 그냥 이걸로 네. 하겠습니다. 소스에 들어가는 마늘 조금 썰어주고. 아, 면부터 삶을게요. 면, 아까 면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냉기니 면으로. 소스는 좀 버터를 넣고 썰어준 마늘 거기다가 여기 이제 크림 바로. 괜찮이 이거 치즈 좀 갈아주실래? 얼마나 갈는데? 한 반 정도 갈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계란을 그 노른자 분리해서 노른자만 이렇게 넣어주실래? 그러면 익은 노른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살짝 익은 거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하면은 안 익어요. 이거는 살짝만 더 가열해서 익히는 게 아니고 불 꺼져 있었구나. 불 꺼져. 나는 씨, 불 켜져 있는 줄 알고 겁나 돌리고 있었는데. 혹시 이거 써보셨나요? 안 써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스 아 지금 아 열어둬서 가스 다 나갔어.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나갔는데 얘는 언제 들어가요? 베이컨? 얘는 이제 따로 치킨 스탁이랑 소스 만들어서 베이컨 넣고. 응, 베이컨 아쉽네. 약간 이런 거 해줘야 좋아하잖아. 와, 이게 다 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런 이막 어?
맛이 빌 수가 없지. 치킨 스톡 이렇게 들어가는데 맛이 비면은 마치 3분만 끓이고 여기서 딱 완성하면 끝일 것 같아. 면도 콩 소스. 와우. 어때?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저도 진짜 이거 처음 해봐. 처음 해봤다면 오늘 한 10번째 하는 것 같아 지금. 하고 여기 위에 아까 만들어둔 소스까지. 비주얼이 있지. 오. 갑자기 김치가 엄청 생각나네. 자, 봤을 때 이거 오늘 먹으면 이 치즈 한 달은 생각 안 날 것 같습니다. 이거. 와, 이제 먹어볼까요? 어때? 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느끼한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막 한 입 먹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은 맛일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 그래도 김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 묵은지랑 까르보나라 무조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확실히. 어떤 게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I think would be the meat sandwich. Meat sandwich. Yeah, meat sandwich. And then crab pasta, right? Like really close. 살 그 파스타도 너무 좋았는데 그거는 어디서 한 번쯤 먹어봤을 그렇게 게 살이 많은 거는 처음이지만 어디서 한 번쯤은 먹어봤을 듯. 근데 그 고기는 진짜